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2차전지 셀 관련 테마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2차전지 셀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앞으로가 또 조금 재밌어지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2차전지 관련된 이슈 중에 하나가 현대차가 미국의 합작법인을 누구랑 손을 잡을 거냐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쵸.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손을 잡을 거냐 아니면 SK온이랑 잡을 거냐라고 이제 고민이 됐었는데 SK온이랑 합작법인을 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됐고요. 그쵸. 그다음에 합작법인의 지분율은 5대5입니다. 현대차 5, SK온 5로 되고 있고 사실은 IRA 때문에 둘 다 급해요. 네, 둘 다 급하다 보니까 공장 설립하는데 뭐 한 2조 5천억 정도 투자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초기 생산 규모가 나쁘지 않아요. 한 20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전기차로 환산을 하자라고 하면 한 30만 대 정도는 충분히 뽑을 수 있거든요. 근데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거의 이제 목표치로 하는 게 60만 대, 80만 대까지 잡고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으로서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포커스는 이겁니다. IRA. 네. 네. 공화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자국 우선주의는 바뀌지는 않을 거거든요. 스탠스 자체가. 그러면 이제 북미 중심으로 해서 자국 우선주의는 점점 강화될 거고 그 중심에 IRA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말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미국 안에서 생산하거나 조립하거나 또는 뭐 이제 FTA 관련된 그 나라들에서 원소재를 가지고 와야 돼요. 이거를 맞추려면 결론은 그 나라의 공장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제 바이든 자체가 대통령이 이런 목표치를 세웠어요. 지금 22년 이제 22년 끝나고 23년인데 네. 26년까지 그러면 불과 23, 24, 25, 26년이거든요. 네네. 4년 만에 전기차 비중을 25%까지 늘리겠다는 목표치를 잡았어요. 근데 현재 미국의 시장에서 전기차 침투율이 7.5%밖에 안 됩니다. 네, 4년 동안에 거의 4배 가까이, 네, 거의 3.5배에서 4배 가까이 올린다는 뜻인데 이거 환산을 하자면 연간 300만 대 정도는 전기차 보급이 필수적으로 돼야 된다는 수치고요. 네. 전기차가 가면 배터리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현재 배터리 캐파 기준으로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면 연간 100만 대 이상은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공급을 못 따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수요가 월등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미국이 배터리를 대부분 이제 수입을 하거든요. 한 76% 정도를 수입한다라고 하는데 중국산이 43%. 그다음에 한국이 19%, 일본이 13%예요. 네. 근데 중국은 계속 때리고 있잖아요. 배터리 이제 수입 못하게 할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수혜는 한국이 아마 가져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 파나소닉 공장이 미국에 있기는 하지만 일본의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천천히 갑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증설도 빠르고 지금 잡아야 되겠다라는 템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공격적으로 굉장히 증설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수요는 분명히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점 조인트 벤처 기업들은 점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중국 대리기에 대한 수혜는 직접적으로 볼 거다. 그래서 2차 전지 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긴 흐름으로 최근 시장에서는 사실은 길게 볼게 사실 그쵸. 별로 없잖아요. 셀 업체들은 좀 긴 흐름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뭐 미국 IRA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가 뭐 네. 힘들어진다 이야기도 많았지만 따지고 가보면 결국에 우리 기업들이 발 빠르게 또 대응을 하니까 맞아요. 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네. 또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대형주들, 2차전지 대형주들을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지 지금 일단 흐름 좀 체크를 해볼까요? 크게 보면 셀 3, 4밖에 없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다음에 SK온은 아직은 자회사로 네. 들어가 있으니까 SK이노베이션 세 군데를 봐야 되는데 LG엔솔은 최고가 이제 62만 9천 원 찍고 나서 거의 한 50만 원 중반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회복을 했어요. 네. 최근에 불과 이제 올해 초부터 보면은 삼성 SDI에 대한 것들이 조금 리포트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요약 정리하자면 실적 회복이 눈앞에 이제 다가왔다.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게 조금 지배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해서 거의 이제 LG 엔솔처럼 그 정도 위치까지는 거의 이제 조정을 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죽쓰고 있습니다. 네, 너무 회복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네. 근데 SK 이노베이션이 사실은 저는 회복한다라고 하면 탄력성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SK 온 자체가 뭐 분할 상장 이슈들은 분명히 존재는 하긴 하지만 이거 앞으로 한 3년 정도 남았거든요. 결론은 흑자 전환만 된다라고 하면 저는 가장 빨리 회복할 수 있어서 셀 3사 중에서 조금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SK 이노베이션이 조금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선호주는 SK 이노베이션이겠네요. 세 개밖에 없어가지고. 네. 네, SK 이노베이션이 저는 최선호주가 되지 네.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삼성 SDI가 조금 낫겠지만 최근의 흐름상으로 조금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단기적인 흐름들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거래는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수익을 난 거를 따져보면은 수익을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뭐 예를 들면 장기적으로 보면서 꾸준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골라보는 의미로 이 SK 이노베이션을 한번 가지고 와봤고 네. 사실은 SK 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상 매출이 7조 정도 예상하는데 아직은 적자입니다. 근데 다만 내년 중에는 흑자가 분명히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흑자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 자체는 굉장히 빨리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게 네. 최근에 포드랑 현대차 중심으로 배터리 출하량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 합작 법인에서 나오는 모든 배터리는 현대차가 닫습니다. 아이오닉 5, 6에도 원래 들어가고는 있었지만 아이오닉 7에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12월부터는 제네시스 GV70 에도 들어가고 기아의 EV6에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외에도 EV9까지 적용을 한다는 거는 라인업 자체가 앞으로 4년, 5년 동안은 아예 현대차에 몰빵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SK 온 시장 가치를 보니까 22조 정도 되더라고요. 네. 현재 말 그대로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삼성물산, SK 이노베이션보다 높습니다. 네, 근데 상장 예정이 26년 말까지예요. 아직은 시간 충분히 남았다. 그러면 흑자 전환한다라고 하면 주가는 분명히 SK 이노베이션이 다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긴 호흡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체크를 해볼까요? 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너무 많이 조정을 당해서 거의 밑에 있다라고 네네. 보시면 되는데, 뭐, 전기차 관련된 SK 온에 대한 가치,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유가가 어느 정도 조정 당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재미가 없어지다 보니 주가가 조금 바닥이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흑자 전환한다라는 이슈가 뭐, 불과 뭐, 한 다음 분기 정도만 예상된다라고 해도 주가는 조금 빨리 회복해서 한 24만원까지는 금방 갈 것처럼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반대로 손절라인은 좀 짧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15만원 정도로 대응하신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2차전지 대형주들 세 가지 한번 정리해보면서 최선호주로 SK 이노베이션의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한번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테마인 이슈 길건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